달릴 준비라면 언제든 되어 있어. 도착. 웰컴 투 더 스쿨. 정말 멋졌어요, 서늘아님. 고마워, 핵사부사. 아주 즐거웠어. 우리도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 라이더는 본래 고독. 혼자 달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너만은 예외야. 다음에 다시 너와 함께 달리는 걸 기대하고 있을게. 프리티걸. 네,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늘아님. 응. 그리고 조심해. 나도 여기에서 한동안 작전을 서포트해줬었는데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아. Very dangerous. 너의 무사를 기도하고 있을게. 핵사부사와 함께. 네, 고마워요, 서늘아님. 새로운 지시사항이 하달됐다. 브리핑을 시작하지. 도착한 모양이군. 홍시영 감시관이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릴 거다. 가서 그녀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보다도 괜찮으신 거예요, 트레이너님? 설마 트레이너님의 목에도 제게 채워진 것과 같은 것이 채워져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많이 아프셨죠?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설마 차원종한테 걱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나도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진 모양이군. 죄송해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은 할 것도 없다. 감시관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에게 사적인 감정은 없어. 감시관의 기본 업무는 문제가 생긴 처리부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 늑대기 팀은 지난번 작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력을 잃었지. 그 때문에 감시관이 개입할 빌미가 생긴 거다. 아니, 이번 경우에는 어쩌면 그것만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시관님이 저희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감시관이 우리 부대를 이용해서 어떤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그 정도지. 내게도 모든 정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감시관의 말대로 나 또한 그들의 개일 뿐이니까. 그렇군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명령에 복종할 뿐이다. 임시라고는 해도 너도 우리 팀의 대원이야. 계속해서 동지에 따르도록. 물론 그럴 거예요. 그게 제 속죄의 길이니까요. 쓸데없는 말은 이 정도로 끝내지. 그럼 가서 감시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통신 종료. 그럼 처리를 시작해라. 지켜보고 있겠다.